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큐티 본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청년 232명과 백성 7,000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아합 왕에게도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죄인들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간에 오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면서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하시고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당신께로 다가가지 않은 우리 이 완악하고 둔한 마음을 주님께로 이동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하나님 주님과 완전히 결별한 것 같은 아버지에게도 주님 당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전쟁을 통해 승리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함을 불어주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온전히 계시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그 전쟁의 상태는 말씀에 순종했냐 아니냐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독차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가벼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하나님 에서 같은 내 안의 피로에 의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영적인 그 가치를 버려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가벼움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영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영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사오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지어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약할 때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 남과 뜻자에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나의 모습대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능력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져도 그렇게 엎드려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보살펴주셨으며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에 묶여서 그렇게 매어서 사는 삶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기도회가 그러한 예배와 기도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소원보다 나의 삶의 소망보다 더욱더 높아지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 손뼉 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함이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빛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마음의 모든 염려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지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을 다여서 내 맘을 다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가본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빛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니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가? 불만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함.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바 앞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어 늦지 못한 곳 늦지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리지에 할렐루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어 주의 영혼 주의 영원하신 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네 우리의 붓들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이들어 넘쳐나네.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오직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시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소망 되시며 우리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말해주시며 독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주 사랑한 거들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신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 열어주셔서 기도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닦아 주셔서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모르게 시험과 유혹에 빠져있던 내 모습이 오늘 다 들통나고 발각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짐, 그 죄의 쇠고랑을 끊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또 주중에 여러 군데 저희가 운가나 또 기름이나 뭐 매트리스나 이런 물품들을 또 열심히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뚜라이 지역에 운가, 설탕, 이불, 매트리스, 모기장, 세숫대야 등등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좀 나눴는데, 저도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또 보게 되고, 막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소리치면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또한 로골로고의 의류, 또 마다레 지역의 매트리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 카사라니, 우리 지역이죠, 카사라니 지역의 매트리스 등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물품 가져다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내셔서 함께 갈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 PM인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5월 26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정결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2부 예배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4대 목사님이셨던 우리 장정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나는 마음이 청년인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예, 마음이 청년이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의 청년들이나 혹은 마음도 청년이신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우리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나를 꺾는 기도입니다. 주중에 몇몇 청년들한테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 청년들이 요셉의 창고 소식도 듣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은 대부분이 힘드시죠? 바쁘시죠? 수고가 많으시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몇몇의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요셉의 창고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직 모른다고. 아직 나도 잘 모른다고. 다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요셉의 창고를 열면 닫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예, 저도 예, 그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요셉의 창고를 열고 그리고 직접 목사가 먼저 가서 그 피해 지역에 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기도해주고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제 영혼에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인들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고요. 그곳을 다니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보고 또 밤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마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스태프들과는 한번 나눴는데 그래 내 종아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재정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물품을 줄 거야. 너는 얼만큼 할 수 있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 속에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한번 해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자꾸 제 영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보여지고 내가 들려지는 곳에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겁니다.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직접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이라도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최선 다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며 제가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창고 사역을 하는 동안 물품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재정으로 또 헌신해 주신 분들 시간을 내서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쪽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내 기분이요.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요즘엔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혼자 방 안에 있으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같이 할 때는 그나마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몸에 힘도 없고 아유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내면의 소리가 사실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안 하게 되지 기도를 더 하게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은 기도가 잘 되니까 막 열심히 하고, 오늘은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습관이 만들어진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던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잘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되기도 해요. 기도의 고수들은 어떤 분들이냐? 기도를 자기가 정한 그 시간에 해내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우, 기도가 안 돼서 그냥 빨리 나왔어요. 너한테 진 거야, 그거는. 그거 너한테 진 거야. 아, 오늘은 핸드폰이 울려서 나와서. 핸드폰한테 진 거야, 그거는. 그러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는 전화도 못 받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 시간을 지켜낼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컨디션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사역하기 전에 늘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했다는 장면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기도하는 장면은 기록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서서 기도하셨습니까? 몰라요. 그 장면을 기록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렴풋이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0절부터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자,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장면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식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이 성찬식,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성찬식은 약 예식 자체가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뭐 하셨냐면 발 다 닦아주셨고요. 제자들의 발 다 닦아주셨고, 그리고 와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쫙 펼쳐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드신 거죠. 자, 이걸 먹어라. 내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니까 또 이제 남김없이 먹었겠죠. 이건 언약의 피야. 다 마셔. 그러니까 막 계속 마셨겠죠. 약 4시간 동안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나름 이렇게 반 취한 상태로 주님이 갑자기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니까 겟세마네 산으로, 이제 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에 취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딱 캄캄하고 이제 바위 틈 안에서 제자들이 딱 모였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가 돼요? 그렇게 표정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자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다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눈 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인간의 성정을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세요? 깨어 일어나라고요. 졸려도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은.
피곤해도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졸려 죽겠어도 지금 깨어 기도 한 시간도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상태와 내 컨디션에 그냥 순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능가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배워야 될 것이 이 태도입니다. 오늘은 좀 뭐가 안 좋아요. 아 오늘은 좀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오늘은 좀 기도가 안 돼요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길 원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께서 딱 문장상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야, 너 지금 반드시 기도해야 돼 했다 그러면 흉내라도 내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이 미래에 올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 기도를 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분위기가 되면 기도하고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그런 야성 없는 기도자들 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면 기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전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글와글와글 막 기도하는 그때를 꿈꿔요. 하나님 그날을 주십시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고 그걸 뚫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이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아스가리 한 명을 이제 잘랐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듣고 어제는 특별히 제가 왔는데도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그 의자에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이제 깊은 취침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와 우리 청년 한 명 보내가지고 깨워라 했는데 깨웠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 또 안 일어나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가슴에 대고 노크를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부를 땐 네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라고. 내가 너한테 굿 이브닝 세이 하이 하면 너도 세이 하이 해야 된다고 이제 막 알려줬죠. 그랬더니 와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더니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오케이 너 오늘 파이어 끝 가 그랬더니 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나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지 하면서 제가 아무튼 막 설교를 하다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얘가 계속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뭐 잘하겠단 말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오케이 잘 가라 하고 이제 파이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목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이제 그 마마가 왔어요. 우리 밀레가 왔는데 밀레한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밀레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우리 아스가리 한 명을 잘랐는데 마지막에 저 앞까지 데리고 가니까 야 그제서야 자기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안 받아줬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Too late. 너 늦었다. 네가 여기에 있을 때 얘기했어야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네 보스랑 다 전화하고 끝낼 때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제가 그 자비를 베풀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 힘들어. 이렇게 밀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밀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용서해 주래요.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오늘 because today is worship da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예배 시작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 고마워.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격려를 받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돼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론 살다 보면은 예배드릴 기분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자책감이 들 때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 예배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두들기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한 컨디션을 능가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셨던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를 꺾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라든지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는지 없어요.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들을 써가면서 기도하셨는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내용과 어투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3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42절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자, 유일하게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온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뭐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관철시키고 싶지만 만에 하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을 꺾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아실현, 인생 성공, 소원 성취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내 뜻이 발견될 때마다 나를 꺾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린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로 그 유혹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교회 생활하는데 장로는 찍어야지. 장로 안 받고 뭐해? 여태 부목사하고 뭐해? 단임 목회해야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부장도 못 따라? 부장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은 지금 나를 꺾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미 내가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미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십니까? 나를 꺾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내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내 자녀들 알아서 보장 좀 해달라고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꺾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천사가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 기도나 천사가 돕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무 기도나 천사가 돕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나를 꺾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나를 꺾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 기도를 잘하면 제가 늘 했겠죠. 그런데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막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가지고 막 나에게 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는 잘 돼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나를 꺾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준대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꺾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할 수 있는,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준다는 거예요. 나를 꺾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내 자아의 뜻을 버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꺾고, 내 계획을 꺾고, 내 성격과 기질을 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는 더욱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오늘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목요 금양로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 속에서 천사가 공급해주는 힘을 누리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버지가 섰습니다.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혹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이미 빠져 그 시험과 유혹 내 탐욕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솔직한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어리석은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내 욕심이 정확하게 분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와서 심을 북돋워주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뜨듯 미지근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사가 심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의 영을 열어주세요. 성령의 길을 사단의 덕세며 있는 자에게 주님 깨어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주소서. 천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주는 그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주소서. 주여 오기만이니 내 잔이 세워 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며 부르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헤세만에 동산에서 땅바구니 되도록 기도하셨고, 천사가 돕는 기도, 천사가 힘을 주는 기도, 천사가 하늘에 응급하심을 부어주는 그 기도, 보기만의 님 성령의 길을 이으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요셉의 창고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의 창고 사역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로비 한인교회의 이 거룩한 요셉의 창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부와 많은 NGO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가 들어가지 않는 곳, NGO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오기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요셉의 창고를 열어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캐나 땅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드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지도로 믿으며
대적과 열망 주께 경외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남성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할 때 그들의 손이 하늘을 향해 거룩한 손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들의 그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말씀과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하나님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외사에 성가동했소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하나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기도의 영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이로 가는 교회 남성들이 기도의 역사를 주게 원합니다. 오 주여 강한 용사여 주님 위
새처럼 가다리에 오사여 남영들이 구원받아 거듭난 교회 백성들이 기도의 영을 받아 믿음이 받아 하나님 교회 안에 이 공간 안에 예배 때마다 남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그 통금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 위에 서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너와 함께 하시네 다시 오시길 그 기념이 하라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세와 아래에는 땅에서는 진주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중보하며 주님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니 주여 하나님 얼굴 구하니 세대들 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 오게
주소서. 예, 주님. 모든 다음 세대들이여 기도할지어다. 다음 세대들이여 기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지어다.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을 불러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말세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족속까지 세우소서. 하나님을 구부하게 세우소서. 이들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파쇄될지어다. 거짓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밤낮을 부짖는 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세우소서. 하나님을 불구하니 하나님 영적인 문제에 소서. 영마다 불리자리에 넘어져주시고 이도로 그르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조속하게 대부응 기나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살리고 다니는 그렇게 영광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에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을 위하여 세우소서. 하나님을 불구하니 살려주시옵소서. 하소서. 목당 덮는 주의 영 마른 뼈들아 하나님 생기가 들어갈 지어다. 생기가 들어갈 지어다. 남진이들에게 생기가 불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세대로 세우소서.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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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불기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분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을 구분 세대되게 하소서.
날 돕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을 대불 기나기까지 한낮 울부짖는 내 세대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빌라델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니 능히 다닐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 주선 들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우리 주업을 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오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 이곳에 임하소서.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곳에 주님의 뜻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예수 결이여 열린문이 있는 교회 소멸하는 주님을 지키여 우리 교회에게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나이로미 하는 교회가 여기 원하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나의 말씀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지는 교회에게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을 때까지 하나님의 순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들 때까지 나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오 나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오 나의 패배를 모르시는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패배를 모르시니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어서 오소서. 오 나의 패배를 모르시니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놀라운 사랑